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나거입니다. 오늘의 게임바로 4차원의 연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의 연인을 만나러. 얘가 바로 나의 연인. 미친년이군요. 머리에 고추 꽂았다니. 어렸을 적부터 우리들 계속 함께 했잖아. 이제 내 마음 알고 있겠지? 라고 하네요. 내가 무슨 독심술사야? 네 마음을 알게? 말을 해야 알지. 부탁이야. 날 봐줘. 미친년이야! 아닙니다. 눈을 돌리지 마. 나를 봐. 내 진정한 모습을. 뭐야, 기생수야? 머리에서 뭐가 있는 거야, 이거? 여잔 맞냐? 아, 쿠쿠쿠쿠쿠. 너라면 진짜 내 모습을 알고도 받아줄 거라고 계속 믿었었어. 이게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사기꾼 고소해야 돼요. 더 나를 봐줘. 나를. 나를. 야, 선택지도 쳐다본다. 하나밖에 없어. 미친, 선택지를 왜 만든 거야? 아, 쿠쿠쿠쿠쿠. 비둘기인가 봐요. 따뜻하다, 따뜻해. 계속 외로웠어. 나는 세계로부터 소외되었으니까. 그래서 너와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를 흔들고 제끼고 내 안으로 기어... 정말 야해. 정말 야한 게임이야. 이건 내 안으로 이어지는 문이야. 너와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싶어. 너도 그렇지? 음후후? 음후후? 아 잠시 들어간다.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엄청난 고민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합니까? 저 안으로? 제가 아주 벗겨버렸어요. 아주 그냥 태어났을 때 모습을 덮었습니다. 저 정도면. 들어가 볼까요? 아, 이걸로 나는 너가 되는 거야. 서로 녹아버려서 언제나 함께 있는 거야. 너도 나도 이제 외롭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어? 연인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여기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자.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안에 하나 더 있었어요. 얼마나 열리는 거야? 하나 더 열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기 위해선 일단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나를 지워버려야 해. 3단계 변신이네요. 거의 프리전데? 더러워진 기억은 필요 없어.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나를 지워줘. 그러니까 거의 러시아 인형급. 잠겨져 있다. 도망가. 저 4차원의 수준이 아닌데요? 4차원은 약간 그, 어? 약간 그, 그 멘탈이 약간, 어? 신기한 그런 분들이지. 그 정신세계가 신기한 분들이지, 어? 정말 4차원 존재가 나올 줄이야. 저건 뭐야! 내 여자친구잖아. 내 여자친구 꽃이 돼 있어. 너 정말 꽃 같아. 저기, 나를 사랑해? 아니. 뭐야, 내 여자친구가 내 올챙이가 되었어. 후후후. 나랑 기분 좋은 짓 하자. 아니야, 괜찮아. 너무 미끌거릴 것 같아. 내 마음은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 하지만 너라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카드로 네 의사를 보여줘. 고뇌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줘. 찬성이 카드를 손에 넣었다. 거절의 카드를 손에 넣었다. 똥이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똥이 되었습니다. 응가야, 여자친구가. 세이브 할래? 세이브도 있네. 참나 대단한 게임이야. 아, 이렇게 기분 좋은지 한번 세이브도 했으니까 기분 좋은 짓을 한번 해볼게요. 아, 나를 봐. 나를 안아줘. 너를 좀 더 느끼고 싶어. 아이시대로. 뭐야, 벌써 한 거야 우리? 우리 벌써 그 좋은 짓을 한 거야? 근데 그 좋은 짓이 뭐였길래? 거절. 미쳐. 울증이가 머리를 박고 있네. 내 마음은 분열과 융합을 반복하고 있어. 많은 수의 내가 태어나고 사라져가.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마무리 생겼어. 이 녀석이 생기고 나서 내 세계가 이상하게 되어. 내가 보기에는 마무리 정상이야. 너가 비정상이고 그 녀석만 없었다라면.
그 녀석만 없었더라면의 카드를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카드예요. 정말 이게 어?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 막 그렇게 하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가려지면 어? 왜 가려집니까? 프리님 프리님 저도 보여주세요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처음으로 막 그런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여달라고 왜 보여주지 않냐고 따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게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긴 내 안쪽의 세계야. 엄청 눅눅하고 축축한 곳이래요.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여기를 나비와 꽃으로 태워서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고 싶어. 일단 여기가 아름다워지려면 네가 없으면 돼. 나비와 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최고야. 잠겨있는 거를 찬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절하면 어떡해. 잠겨있는 걸 거절한다! 안 되는 거죠. 얘를 포기했다. 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 너를 사랑해. 아, 진짜 좋지. 꽃이잖아. 꽃을 좋아해. 날. 후후, 기뻐. 좀 더 많고. 많은 나를 봐줘. 내 깊은 곳까지 들어와줘. 이걸로 날 뚫어줘. 드릴로 뚫고 싶습니다. 열쇠 카드를 손에 넣었다. 열어 문이 열리겠죠. 아 꽃이 아니라 동충하초? 어머니는 나를 보고 울었어. 아버님은 안 울었니? 나는 타는 쓰레기 배출 날에 쓰레기장이 버려졌어. 슬퍼. 나는 슬퍼. 나는 필요 없는 아이야? 아니야, 넌 꽃이야. 수많은 시체 위에 아름다운 꽃이 펴. 내가 죽으면 분명 세상에 쓸모가 있을 거야. 멸망의 노래도 들려와. 모든 곳에 종말. 어제까진 그렇게 상해하셨는데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짧아서 이 게임 짧으니까 한번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해볼게요. 네, 길었으면 안 했겠지만 짧은 게임이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기요. 그 녀석은 모두를 없애고 여기를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 작정인 거야. 부탁이야. 그 녀석을 믿어줘. 알았어, 믿어줄게. 그 녀석은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너 봤다. 너 어딘지 봤어. 여기구만. 어머나 싫어. 들켜버렸다. 뭐냐 저거 부끄러운 척하네. 세이브를 못해요. 이제 어디로 친거야? 구해줘. 따뜻했댓. 나도 돌아. 너도 돌고 나도 돌아. 아 안돼. 세상이 평화로 왔다. 세상이 평화로워졌어. 내 안에 나는 하나로 충분해. 그러니 모두 죽여버렸어. 이걸로 겨우 너와 단둘이야. 아, 좀 더 나를 봐줘. 나만을 사랑해줘. 좀 더. 영원히 넌 내 거야. 사랑해. 아, 좀 더 나를 봐.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안아. 영원히 너와 하나가 되는 거야. 언제나 서로 사랑해서 녹아버리는 거야. 사랑해.
얘한테 열쇠 카드를 쓰라고? 내 마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 부탁이야. 그 열쇠로 나를 뚫어줘. 좀 더. 한번 그녀의 안쪽에는 무언가 있는가. 불에 닿아야 합니까? 뭐야. 불을 먹어. 내 안에 있는 많은 내가 생긴 건 사고에 시말렸기 때문이래. 4차원 세계에 실수로 빨려 들어가 버렸대요. 무서운 것들을 잔뜩 본 느낌 들어. 하지만 잊었어. 기억나는 건 정체모를 고통뿐. 내가 미쳐버렸다고 가족들은 울었어. 친구들도 없어졌지. 하지만 너만이 곁에 있어주었어. 네가 나를 구해준 거야. 나는 이제 너밖에 없어. 너가 나를 버리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 하면 나만을 바라봐줄 거야? 어떻게 하면 계속 곁에 있어줄 거야? 차라리 너를 죽이고 영원히 내 것으로. 우후후. 사랑해. I love you. 나만을 바라봐줘. 나만의 것이 되어줘. 나만을 사랑해줘.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찬성하면 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해달래요. 어떤 거 할까요? 찬성? 거절? 사랑을 거절하라고요? 아하핫! 사랑해! 아이스테루! 넌 내꺼야! I love you! 네 눈동자도, 네 입술, 그리고 내장까지 전부 내꺼라고! 이 자식, 나를 팔 생각이야! 그러니 죽어! 날 위해 여기서 죽어버려! 사랑해! 나 지금 정말 기뻐. 안 돼! 그럴 순 없어! 도망쳐! 이리로! 위험할 뻔했군. 조금만 더 있으면 저쪽에 내가 데려가 버렸을 거야. 그래, 그게 나의 마음. 가족이 버려지고 혼자 된 나에겐 너밖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자립한 마음을 손에 넣어야 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데 가격이 찢어진 나를 하늘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사랑의 카드야. 다시 똥이 넣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세이브 할까요? 예스. 세이브 할까요? 예스. 한 장만 더 얻으면 된다. 아버지 그만해요. 그런 걸 저기 시두르지 말아요. 아 뭔가 시둘렀나 봐요. 좋았어. 방금 저기 있는 집에서 비명이 들렸어. 설마 누군가 그 녀석인가? 나 이제 카드 6개밖에 없는데? 가도 되는 거니 이거? 좋았어. 사랑만 있다면 또 화장실 한번 다른 곳도 가볼게요 이번에. 변기. 세이브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할까요? 여기서 찬성? 찬성? 반대? 아니면 어떤 거 누를까요? 빨리 골라주세요. 찬성. 여기 끝났! 여기서 사랑의 카드를 씁니다. 사랑의 카드 맞죠 여기서? 여기서 사랑의 카드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들아! 나의 사랑을! 봤어? 어라? 살았어? 내가 쟤를 잡고 올게! 기다려 자기! 그래 나는 이런 짓 할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요 자식아 넌 죽을거야 나한테. 넌 후드를 맞아야 돼. 도망갈 곳이 없다 이제 너.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우리들에게서도 말썽꾸러기 취급이라서 슬펐어. 나비의 꽃이 없어진 것도 우리들 탓이 아닌데 어째서 괴물이라고 분류하는 거야. 어째서 전부 내 탓이 되는 건데. 하지만 더욱더 비참해질 뿐이었어. 날 믿어줘. 나를. 아. 그렇네. 잊고 있었어. 이 사람도 내 일부인데. 나를 믿어줘. 미안해. 그럼 여자친구 3명이네요 벌써. 모두
겨우 깨달았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그래, 이제서야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 자, 봐봐. 우리들의 세계에 나비와 꽃이 돌아오고 있어. 살아도 돼? 고마워, 니 덕분이야. 그래, 나 소중한 걸 잊고 있었어. 이제 괜찮아. 아무리 이 세계가 어떠한 곳인들, 내가 무엇인들 살아갈 수 있어. 소중한 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으니까 너도 이젠 알 수 있을 거야.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들은 가끔씩 까먹어버리지만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알려줘. 몇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더 엔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 다들 힘차게 자기 자신을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예,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아디 엔드.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